안녕하세요. 2판 4판 노래방 2판의 산유라, 4판의 행숙입니다. 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버라이트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2판 4판 노래방, 오늘은 아름다운 대부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정말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산열씨, 그쵸? 네, 지난번 우리 녹화 시간 때는 정말 습도가 있고 바람도 없고 그래서 솔밭에서 녹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애쓰셨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가수분들은 물론이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하늘이 맑고 또 이런 신선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녹화하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을의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2판 4판 노래방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섯 가수분들의 인사말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2판 팀의 전승희 가수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판 4판의 정말 그 마스코트 영화배우 겸 가수 전승희입니다. 오늘 여보세요? 아니, 인정들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저 혼자 우길랍니다. 예, 이 아름다운 대부도에서 또 오늘 2판 4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미강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로 활약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대부도에서 많은 가수님들 만나고 있게 돼서 오늘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갈 길을 막지를 마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여왕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대부도에 바람도 솔솔 불고 포도향기도 나는데 너무 가수님들, 여러 가수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즐겁게 재미나게 하루 즐기고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파파룰라 she's my baby. 네, 피파파룰라 사랑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지민입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아셨죠? 네,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민들레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예담입니다. 여기 대부도 솔밭에서 공기도 너무 좋고 게임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 즐겁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사판 위에 2판 4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은명재입니다. 꽃봉오리 인생 상한가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수님들의 인사 말씀 들었는데 네네. 우리 전승희 씨, 제가 네네. 꼴딱 그냥 기절할 뻔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2판 4판에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세요. 네. 그죠? 우리 예쁜 여왕벌님 그리고 윤명재 가수님 두 분 처음 또 오셨는데 조금 설레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열심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큼이나 포스가 대단하십니다. 여왕 멀리?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 사판 팀의 예담 씨, 은명재님, 예, 예담님. 네네네. 예예예. 예,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제 인사 들었으니까 네.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네, 첫 번째 게임은요. 네. 쟁반 롯더를 잡아라! 네, 오늘 네. 행운을 많이 많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바구니에 많이 담으시면 뭐 생활에 보태 쓰시고 아이스크림도 사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많이 많이 예, 돈을 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예, 출발해볼까요? 네. 자, 로또를 잡아라. 출발! 출발! 자, 우리 2판 팀의 전승희님, 4판 팀의 김지민 가수님 나와주세요. 파이팅! 전승이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네. 자,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루라기. 네. 호루라기 불문 시작.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고 붙인 게 다 묻혀보셨네.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이렇게. 어. 손님을 안 해보면. 이렇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해서 못 뒤지게. 어, 왜 뒤집어? 어, 떠야지. 어. 왜 자꾸 뒤집어? 자. 잘한다. 예담님 잘한다. 잘한다. 와! 야, 10만 원 넘었어. 와! 와, 10만 원 넘었어. 10만 원. 와, 와 15만 원! 아유, 진짜 너무 많이 해놨네. 아, 너무. 예담님, 예담님, 예담님. 자, 자, 어. 와,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 이 양반이 이름은 예담이라 한식은 잘할 것 같은데 김재민 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승리라고. 미리 예언했네. 여왕관님 무난히 이게 쉽지가 않아. 네. 자 1대1이에요. 이거를 좀 떨어뜨려놔야 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예. 안 된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호루라기요. 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자, 오케이. 우리 여왕벌리. 여왕벌리. 옮겨, 옮겨, 옮겨. 아, 나 이거. 여왕벌님, 여왕벌님, 천천히, 천천히. 오,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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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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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겨. 하나, 둘, 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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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만 원. 하나 건졌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자, 음영재님 나오세요. 잘하세요. 음영이 달렸습니다. 네. 여기를 잡으세요. 노랗게. 자, 네, 네. 한 번에 그냥. 아유. 아유, 와. 다시, 다시, 다시.
야, 역시 살림 많이 하셨나 봐. 와, 살림 많이 하셨어. 어머, 어떡하냐. 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됩니다. 5만 원짜리다. 오,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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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끝났습니다. 아,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아, 형님, 끝나고 형이에요. 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자, 자, 2판 승입니다. 오! 우리 2판서. 우! 아, 우리 신났다. 살림 안 하는 분들이랑 해보려니까 안 되네. 저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아, 우리 예담님 오늘 처음 게임, 이 게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우리만 여자야. 뭐? 카메라 보시고 얘기하세요. 네.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여왕벌님 카메라 보시고. 아, 모니터 보고 왔거든요. 어, 어. 근데 아, 저는 감각으로 할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네, 감각으로 안 되고. 쉽지 않아요. 네. 다음번에 추석에 붙이게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나오실 때 연습 많이 해서 나오시면 연습 많이 해서 지민 씨하고 아. 제가 네. 많이 집어넣었던 거는 네. 카메라 1번이 저거죠. 네. 왜냐하면 지민 씨나 저나 혼자 삽니다. 우리가 할 살림을 잘해요. 우리가 직접 부침기고 이렇게 넘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유용하게 쓰이네. 아니 몇 번도 다가오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네. 게임 우리 가수분들의 노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판사판 노래방 네. 게임! 출발! 네. MC들 나오시죠. 행숙 씨, 유라 씨, 나오세요.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의 나를 장담 마라. 가진 건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청춘이다.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길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 한 방에 브루스 한 방에 브루스. 지금 여러분들은 이판사판 노래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앞에서 까부는 가수는 김지민, 행숙이 또 누구 있어요? 여보세요? 자, 2절 들어갑니다.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의 나를 장담 마라.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청춘이다.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길을. 산유라 씨, 오늘 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감사합니다. 저 멋진 내일을 그리 싸웠어? 사나이의 인생 한 방에 부르스 한 방에 부르스. 한 번 더. 오늘 내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 한 방에 부르스 한 방에 부르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춤추면서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나를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요.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꽃 피고 당신의 웃음 속에 눈물 자욱이 있어요. 함께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을. 자욱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을.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싶어. 300년, 200년, 300년 살고 싶어. 님과 함께 우리 영미가 이 반짝반 노래방과 함께 가수분들 신나게 놀아보자. 예, 예, 예.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싶어 300년 살고 싶어 300년 살고 싶어 야, 노래 실력들 굉장합니다. 오늘 네. 날씨가 청명하니까 더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자, 우리 노래 실력을 알아봤고요. 다음 게임. 네, 다음 네. 게임은요. 네. 선장을 잡아라! 게임입니다. 네, 선장을 잡아라 게임은 저 네. 보시면 룰렛에 네. 그 막대를 꽂으시면 네. 선장이 튀어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선장을 잡으면 또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임입니다.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충분히 인식하신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김지민님, 네. 네. 우리 전성희 가수님 네. 어떠세요? 오늘을 위해서 네. 저는 구라파 달래다가 네. 못 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 항상 이걸 집에서 카메라 이쪽을 봐. 오락기로 하고 있어요. 오락기로 지민아 카메라 이쪽을 봐. 근데 딱 보냈을 때 이게 딱 치잖아요. 예. 그때 딱 받으면 이기는 거 아닌가? 아니야. 지는 거예요? 왜 그래? 또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동해요. 혼동해요. 네. 아, 그것도 재밌겠네. 우리 선장이 튀어나오면 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피해 가셔야 합니다. 피해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막걸리는 사기. 자, 막걸리. 예, 이제 막걸리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자,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승리를 꼭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 우리 2판의 전승희 님, 4판의 김지민 가수님 나와 주세요. 자. 자, 찔러. 자, 예. 천천히. 자. 천천히. 누가 이긴 거야, 이거? 게임은 너무 빨리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단장 해보자고요. 아,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네. 원하... 자, 4판 파이팅! 2판 파이팅! 자, 누가 먼저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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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주라가 먼저 하겠습니다. 4판! 아니, 이거 거기다 보니까 이거 뭐냐고요? 아니, 거기다 보니까 자, 제발나 저기요, 그러니까 3세판이래요. 저쪽에서 3세판이래요. 저쪽에서 여기 해보는 권한을 줘야지. 아니 저쪽에 너무 시끄러워. 이게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안 나왔어. 네. 자, 조금 했던 거는 무효고. 아니 먼저 해. 나도 한 판을 잡아보고 싶어. 먼저 해. 4판!
사파사파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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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에 나가 꼈어 나가 그래도 이쪽에 나가 꼈어 나가 한 번에 찔려갔다 불러가라 불러가라 야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한 방에 두 번씩이나 보내냐고 선장은 한 방에 진짜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부르세요. 한 방으로 갔어 한 방. 한 방에 부르세요 우리 전승이님.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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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야 막 몸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막 팍팍 튕기는 바람에. 네 이번 게임 선장을 잡아라는 사판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노래 실력으로 이어가도록 네. 하죠. 네. 자 우리 가수 여섯 분들 노래 실력을 알 수 있는 노래방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출발.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꽃꽃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에 한 분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보석 같은 그대 이제 만났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송이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일어나 보자. 하지 마세요. 간다고도 하지 마세요. 저기 저 피고 지는 꽃봉오리가 나를 두고 떠나간대요. 가지 말라 잡지만 못 간다고 애원하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꽃봉오리 같은 인생 돌고 도는 인생 저기 있죠 꽃이 피는 꽃이 피 꽃봉 우리 세에 아이고 좋아라 혜리야 어디 갔어 왜 그래 온다고 하지 마세요 간다고도 하지 마세요 저기 저 피고 지는 꽃봉오리가 나를 두고 떠나간대요 가지 말라 잡지만은 못 간다고 애원하네 아무리 몸부림쳐도 꽃봉오리 같은 인생 돌고 도는 인생 저기 있죠 꽃이 피는 꽃이 피는 꽃봉 우리 인생에 아, 꽃이 피네 꽃이 피는 꽃봉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꽃봉 우리 인생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판사판 노래방 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가수분들 여섯 분 정말 땀
땀을 흘리면서 네 흠뻑 쇼를 했죠. 네. 네. 열띤 게임과 최선을 다하는 노래 실력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이판사판 노래방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슬슬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섯 분의 또 인사 말씀 드리면서 우리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정승희님부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나 모르겠네요. 정말 오늘 이판사판 이렇게 출연하면서 저도 아주 힐링 많이 하고 갑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부도 아트인 펜션에서 맑은 공기 쐬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판사판에 출연해서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한 시간을 즐겁게 놀고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뵙고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판사판 노래방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요. 우리 전승희 선배님들 비롯해서 산유라, 행숙 씨의 진행 그리고 우리 동료 가수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또 이판사판 노래방을 또 기대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판사판 처음 출연해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판사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판사판 3세판, 3세판 위에 중간에 아시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판사판 노래방 오늘의 MVP는 누군가요? 네, 이판의 네 여왕벌 여왕벌 가수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MVP께는 또 우리 이판사판 노래방에서 또 소정의 선물이 네.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주사위를 돌려주시면 네. 그 번호에 맞게 상품이 나가게 됩니다. 네, 네 여왕벌님 주사위 던져주세요. 4번 자, 1번 2번! 5번! 5번! 다시 휴대용 가스 번호! 축하드립니다! 이판사판 노래방 정말 오늘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여섯 분의 가수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했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죠? 최선을 네.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행복한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판사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수분들 많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MVP 네 오늘 또 우리 멋진 가수님들 네. 또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니 저도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MVP 여왕벌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됐어요. 김지민, 김지민이 나와 댄스한다. 자, 한번 보여줘. 그렇지. 리듬 타고.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자, 여기 또 우리, 예. 우리.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모른 채 한다는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예담! 다음에 다음 기회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는 게 웃는 것이라고. 자, 은영진님.
마음께라도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질 않아.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은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이판사판 모두 함께 예당님 가수 지민이님 은명재님 어머 어머 웬일이야. 자 전승희님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오늘 이판사판 노래방 어땠어요? 오늘 환상적이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판사판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후! 행수기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 좋아 좋아.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지 않아. 눈을 피하지 마라. 좋아 좋아.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은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이판사판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재석강아 말 좀 해달라.
비고지고 비고지고 놓친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채석강아 말 좀 해다오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채석강아 말